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내 맘대로 알려주는 플로타임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 그동안에 그두 번째, 세 번째 진행했던 강의를 간단히 요약을 해볼게요. 아이가, 아동이, 자폐아동들이 사물하고 노는 즐거움보다 사람하고 노는 것을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 이게 플로타임의 핵심 요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아이에게 애교를 떨고 장난 걸기를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아이와 상호작용의 서클들을 만드는 건데,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부모님들의 표정과 말투예요. 네? 표정과 말투. 어떠한 표정과 말투로 아이를 대할 때 플로우 타임이 훨씬 더잘될 것인가.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핵심 주제여서 제가 따로 띄었습니다. 자폐아동들의 부모님들 얼굴과 표정과 말투부터 바꾸세요. 그런데 플로타임 준비 운동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플로타임을 잘하려면 아기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얼굴 표정과 말투를 바꿔야 된다. 웃잖아요. 왜 말투와 표정을 바꿔야 되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보세요. 시각적으로 사람에게 집중을 하기 되게 어려워요. 시각적으로 사람에게 집중을 하기 어려우니까 시각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표정과 몸짓을 갖고 해야 돼요. 예?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서 말이 나오면 있잖아요. 아이는 사람한테 집중 못 돼요. 움직임이 되게 크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갖다 바라보기가 되게 쉬워져요. 얼굴 표정이 물결을 계속 바뀌어지고 과장된 표정을 할때 아이는 사람한테 더 집중을 할수 있어요. 말투도 주변의 소리가 막 들어와요. 주변의 소리가 막 들어오니까 사람의 말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말투 자체가 통상적인 사람의 말투는 기계음과 크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높낮이가 많고 과장돼서 주변의 음으로부터 뚜렷이 구별되는 굉장히 차별성 있는 말투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는 사람에게 집중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고 얼굴 표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호기심과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의 표정과 몸짓, 말투로 바꾸는 것. 이게 플로타임식 표정과 플로타임식 말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말투와 표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표정과 말투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연습할 건가? 이거는 플로타임을 만들어낸 닥터 그린스판이 제시한 솔루션이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로타임 표정과 몸짓은 판토마임 배우와 같이 해야 된다. 판토마임 배우 이거는 뭐냐면 소리 없죠. 대사 없이 얼굴 표정과 몸짓만으로 스토리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들은 말에 집착하는데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왕성하게 표현해내는 게 판토마임이에요. 판토마임 배우들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판토마임 배우들이 보면 표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들을 지으면서 상황에 맞는 표정을 아주 크게 크게 지으면서 몸짓도 아주 크게 크게 과장되게 하죠. 상황에 맞게끔 하죠. 그래서 이 그린스판은 플로타임을 하기 전에 부모님들한테 판토마임 배우를 그 연극을 많이 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의 몸짓과 행동, 그 사람들의 표정을 배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없이 의사 전달하는 방법이 몸짓과 표정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아이가 사람에게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과장된 몸짓과 표정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판토마임 배우 같이 과장된 표정과 과장된 몸짓으로 해야 됩니다. 예? 자, 말투는 그린스판이 이렇게 써요. 구연 동화를 읽어주는 말투로 해라. 구연 동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흉내도 내긴 하는데 신데렐라가 아이 아파 아이 아파 이렇게 임결 응? 늑대야 늑대야 할 때도 담담하게 응? 늑대야 늑대야 하는 게 늑대야 늑대야 한다든지 이렇게 과장된 말투를 갖다 쓰지 않습니까? 아이 슬퍼할 때도 어머머 슬퍼요 한다든지 하하하하 웃는다든지 저도 이 표정이 적고 말투에서 감정이 좀덜 실리는 사람이라서 이 흉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부모님들은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구연동화하는 말투 자체가 아이의 집중력을 유지시키고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말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말했습니까? 엄마라는 개념이나 개념적 언어보다는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말투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느낌과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은 언어는 개념 이전에 그 언어에 실려있는 느낌과 분위기가 진정한 언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언어의 느낌과 분위기를 이해해야 언어의 활용성이 늘거든요. 그럼 이 느낌과 분위기가 있도록 언어를 쓰는 것, 이게 구현동화식 그 언어법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집중학을 유도하는 그 말투는 구현동화식 말투란 말이에요. 참 제가 제 재능으로는 이거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판토마임을 하는 배우의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과장되는데 거기에 말투까지 과장되게 한다. 아, 이거 잘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 제가 아이하고 풀타하는 과정을 갖다가 저한테 영상으로 보내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엄마, 특히나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 연극 배우 수준이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과장된 표정으로 아이의 주위를 계속 유도하면서 이런 표정과 몸짓과 말투를 갖다가 해나가요. 자, 풀타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잘 안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표정과 말투만 가지고 변화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을 갖다가 유도해 보세요. 그러면 플로우 타임이 제대로 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